안녕하십니까? 요즘 혈압 오를 일이 많으시죠? 코로나 때문에 경제는 어려운데 정치권은 싸움만 하고 있고 하는 일마다 제대로 일은 안 풀리고 이럴 때 혈압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혈압 관리는 하셔야 합니다. 혈압이 여러 질병과 연관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압을 관리하시라고 혈압을 낮추는 밥상 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고혈압은 치료하지 않을 경우 동맥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부르는 것은 물론 돌연사를 부를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합병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평소 주의해야 하는 점과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 혈압이 오르는 원인. 혈압이 높을 때 내 혈액과 혈관은 어떤 상태일까? 혈압이 오르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혈액이 혈관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혈액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뚜렷한 자각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되는 침묵의 살인자. 혈압이 높으면 혈관은 계속 강한 힘을 받게 되므로 상처가 나고 헐어서 약해진다. 이 때문에 본래는 고무처럼 유연하고 탄력있던 혈관이 점점 딱딱해진다. 이것이 동맥경화증이다.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일어나면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은 뚜렷한 증상이 없다. 그래서 더 무서운 질병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맥경화증이 진행되다 중증 고혈압으로 악화되고 심각한 합병증이 일어나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과 같은 생과사를 가르는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서히 조용하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에서 침묵의 살인자라 부르기도 한다. 고혈압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 이유. 고혈압이 악화되면 심장이나 뇌 등 중요한 장기가 손상된다. 고혈압의 합병증은 혈관 손상이다. 이는 다시 고혈압 자체에 의한 합병증, 고혈압에 의하여 2차적으로 동맥경화가 촉진되어 일어나는 합병증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악성 고혈압, 심부전, 뇌출혈, 대동맥 질환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관상 동맥 질환, 뇌경색, 말초 혈관 질환 등이 있다. 고혈압 합병증 중에서도 목숨을 앗아갈 만큼 위험한 것이 심근경색증,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증이다. 생활습관 개선하여 당뇨병과 고혈압의 공통 위험인자를 없앤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모두 유전적 요인의 환경 조건이 겹칠 때 일어나기 쉽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함께 있으면 다른 한쪽이 악화되기 쉽고 심근경색증 같은 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따라서 당뇨병을 예방, 치료하는 것은 고혈압을 예방, 치료하는 데도 중요하다. 당뇨병과 고혈압의 공통 위험인자는 비만, 스트레스, 흡연, 운동 부족이다. 2. 불안감을 덜어줄 고혈압 상식. 혈관 벽이 약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면 혈압이 오른다. 동맥은 원래 유연하고 탄력이 있지만 계속해서 강한 압력을 받으면 혈관 벽에 상처가 생겨 딱딱한 고무호수처럼 변한다. 이것이 동맥경화증이다. 동맥경화증은 주로 가는 동맥, 새동맥에서 일어난다. 새동맥경화가 진행될수록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해
혈압이 높아지고 세동맥 경화가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세동맥 경화는 나이가 들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는 혈압이 높은 사람이 많다. 동맥에 일어나는 또 다른 큰 변화는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벽에 쌓이는 죽상경화증이다. 죽상경화증은 비교적 굵은 동맥에서 일어나며 뇌경색증이나 심근경색증이 원인이 된다. 3. 혈압을 낮추는 생활습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린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오른다. 교감신경을 경유하여 신체를 활동상태로 만드는 호르몬이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나트륨을 배설하는 신장의 기능도 떨어지는데 이것 역시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된다. 장기간의 과도한 음주는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적당량의 알코올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HDL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등 우리 몸에 유익한 작용을 한다. 그러나 과량의 알코올은 심박수를 증가시켜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높인다. 게다가 잦은 과음은 비만으로 이어져 고혈압의 중대한 원인이 된다. 고혈압과 흡연. 흡연은 고혈압을 악화시키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의 발병 위험을 높이므로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4. 혈압을 낮추는 식사요법. 염분 섭취를 하루 6g 미만으로 줄인다. 고혈압 식사요법에서 맨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염분 섭취를 줄이는 일이다. 염분을 과다 섭취하면 혈관벽의 세포에 나트륨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이를 충분히 배설하지 못하면 혈액의 수분량이 증가해 혈압이 오르게 된다. 하루에 섭취하는 식염의 양을 6g 미만으로 줄일 것을 권한다. 영양을 고루 갖춘 식사를 한다. 고혈압 식사요법에서는 적절한 열량 섭취를 위해 영양의 균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 3대 영양소를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섭취하는 것이 고혈압 식사요법의 기본이다. 과일과 채소를 적극적으로 먹는다. 채소에는 혈압 저하 효과가 있는 칼륨과 칼슘, 마그네슘,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다. 과일에는 나트륨의 배설을 촉진하는 칼륨이 많다. 또 말초 혈관을 확장하여 혈압을 낮춘다. 특히 사과에 함유된 칼륨은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되는 노르아드레날린과 레닌의 분비를 억제한다. 콜레스테롤이나 포화 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삼간다. 연어알 같은 생선의 알이나 달걀, 간 등에는 콜레스테롤이 많다. 버터나 돼지기름, 비계가 많은 육류 등에는 포화 지방산이 많다. 콜레스테롤과 포화 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늘어난다. 여기에 스트레스, 비타민 부족, 흡연으로 인한 유해물질 등이 더해지면 몸속에 활성산소가 늘어나 동맥경화증이 촉진되고 고혈압이 악화된다. 과식하지 않는다. 비만도 고혈압의 원인 중 하나다. 비만한 사람은 살만 빼도 혈압이 안정되는 경우가 있다. 고혈압과 비만을 치료하는 데는 염분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역시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다. 섭취 열량이 소비 열량보다 많으면 남은 열량은 체지방이 되어 비만으로 이어지고 결국 고혈압을 일으킨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책에서는
고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음주, 흡연 등 생활습관을 바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압을 낮추는 식사요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적합한 혈압관리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